3년 만에 재개된 2022 목포 항구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목포의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답게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축제 현장을 찾았는데요.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고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포구를 향해 시가행진을 펼치며 시작된 목포 항구축제. 코로나19로 취소와 축소를 거듭했다가 3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은 늦은 밤까지 공연장을 가득 메웠고 부대 행사장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방문객들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날려보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정말 꿀 같아요. 지난 14일 개막한 목포 항구축제는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항구에선 물고기를 사고 팔던 옛 어시장 파시가 부활해 축제의 특색을 되살렸고 할인 또 70%를 하니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도 선보이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축제장 곳곳엔 마세도시 목포를 경험할 수 있는 각종 먹거리와 체험 행사가 마련돼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생선과 먹거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축제였던 만큼 행사장엔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되는 항구축제에 20여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다녀가셨습니다. 청년 파시로드 퍼레이드, 파시 경매, 청년존, MZ세대를 향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로 시민들에게 기쁨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먹고 마시며 관람하는 위주의 축제를 여전히 벗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밀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한 점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목포시는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고 문제점은 철저히 개선해 내년 축제를 더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